네, 취업상상 3당 세트. 오늘은 특별히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과 전화 연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 연결에 앞서서요, 어떤 궁금증 그리고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PR 회사에서 기획과 마케팅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 경력은 3년 정도 된 상태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은 쌓여 있으나 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경기와도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기업들이 PR이나 홍보 비용을 줄이는 것이 다반사라 이 분야로 계속 가야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애매하고요. 또 이직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네요. 네. 경력 3년차 PR 회사에서 기획, 홍보, 마케팅 쪽 업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직을 또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화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연 잘 받았고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도움 주실 분들이 나와 계시니까요. 마음껏 물어보시면서 네, 고민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자, 헤드헌터 네. 김기경 부장 나와 계신데요. 한번 궁금하신지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3년차 정도 이제 PR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경기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일을 좀 수주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전반적인 업계에서. 근데 이제 이직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 업계를 계속 고수를 하고 일을 해도 괜찮을지, 업계 전망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광고나 마케팅, 홍보,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이미지나 어떤 제품들을 알리는 부분들이 과잉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좀 난립을 했었었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불경기가 너무 길게 지내다 보니까 그 실질적인 생산성에 별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줄이는 추세이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경기가 뭐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직 한동안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경기가 다만, 썩 네. 좋지는 않군요. 네,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요새 뭐 남양유업 사태든지 여러 가지 뭐 가베병포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네네.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되다 보니까 네. 기업의 어떤 리스크 관리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방어를 하는 부분이 사실 홍보 뭐 이런 쪽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전화 연결되신 우리 구직자분. 네네. 네. 뭐 이직을 준비하면서 또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네. 질문 사항 없으신가요? 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첫 직장에서 지금 3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직을 처음으로 고민을 하는 건데, 이제 사실 이직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또 뭐 다른 비전을 찾는 것도 있지만, 연봉을 조금 높여서 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직을 할 때 좀 이쪽 업계에서는 어떤 걸 좀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면 연봉 협상에 좀 도움이 될지, 갖춰야 될 경쟁력 같은 게 혹시 있다면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네, 중요합니다. 근데 글쎄요, 뭐 연봉 상승이라는 건 사실 뭐 자격증을 하나 장착을 한다든지 뭐 다른 걸 한다든지 해서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커리어를 꾸준히 뭐 디벨롭하고 관리하는 그 부분들이 중요하신데 네. 뭐 특히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다 보면 그 네네. 평판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아, 일 잘한다 저 사람. 그러니 나중에 내가 좋은 데 가면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 연봉 상승의 그 답이라고 지금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홍보 광고 이쪽은 사람들과 많은 그 대화를 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력 있는 분들이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해 없이 그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본인의 자체 매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평판 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네. 같은데 또 다른 질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받아볼게요. 네. 네. 아, 네. 그러면 이쪽 업계에서 조금 이제 유명한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사실 좀 영세한 업종이거든요. 스타트업 예. 한 지 이제 3년 거의 제가 스타트업 멤버라서 네. 이제 좀 이쪽에서 조금 전망이 좋은 잘 나가는 약간 이런 업체들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네. 네. 뭐 이쪽 업계는 사실 굉장히 난립해 있기도 하고 대기업의 어떤 뭐 하부 조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어떤 네네. 기업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 미디컴이라는 기업에서 이제 신입 및 경력 이제 A나 이제 PR 담당하시는 예, 예. 분을 찾고 있고 네.
뭐 이쪽 기업이 이쪽 PR 업계에서는 굉장히 국내에서는 뭐 예. 괜찮은 회사입니다. 좋습니다. 아, 자, 네. 지금 잠깐 미디컴이라는 회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 김기경 부장께서 전화 연결되신 구직자분을 위해서 관심 기업 몇 곳을 또 꼽아 주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주신다고 하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계속해서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PR과 기획 그리고 마케팅 분야의 종사자를 위해서 김기경 부장님께서 네.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김효선 캐스터를 통해서 네, 알아보기 전에 일단 저희가 기업을 몇 가지 네.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디컴이라는 기업 자체는 네. 97년에 설립이 돼서 15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미디컴을 추천을 해주시는지 김기경 부장님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이 기업은 뭐 그 말씀드렸듯이 국내 그 최고의 PR 기업이시고요. 뭐 총인원 한 160여 명에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100여 개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한 15년간 1,300개의 그 기업과 기관 고객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특히 최근에 비딩이라고 이쪽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경쟁 비딩에서 무려 84%의 승률을 좀 자랑하고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단 모집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신입 및 경력 A2를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분들이라면 또 가능할 것 같고요. 연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노무사님? 지금 여기서는 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네네. 파악은 안 되는 상태인데요. 네. 일단 업계 최고라 하니 일단은 연봉 수준은 좀 높을 것 같고요. 대신 그 하는 업무가 이제 창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 노력에 따라서 그 능력급이 좀 지원되는지 그런 건 좀 궁금하네요. 그렇군요. 네. 일단 뭐 최초 3개월 급여는 협상 연봉의 12분의 1, 80%가 지급이 된다. 네. 이거는 뭐 보통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수습 기간에 이제 보통 받아가는 월급의 80% 정도를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네. 실은 그게 이제 최저임금법상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돼서 이 회사는 그 80%가 최저임금 90%보다 넘겠지만 네. 그 혹시나 안 된다면 90% 이상을 지급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회사는 최초 6개월간 수습 기간을 보고 이제 채용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은 네. 이 수습 기간이라는 건 정식 채용을 한 다음에 교육을 시키는 기간이고요. 이 회사 같이 6개월간 수습 기간 후 채용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시용 기간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네. 구직자들은 시용인지 수습인지를 구별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미디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업도 관심 기업으로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어떤 기업인가요? 그 부강테크라는 그 부강테크요. 네. 수차님의 에너지 그리고 생각하실 텐데 멤브레인이라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신데요. 네. 그 멤브레인은 뭐 맥주 혹시 좋아하십니까? 아유, 뭐 없어서 그 맥주를 이제 여과하는 네. 것 하고 이제 그 아웃도어 보면 이제 구어텍스의 어떤 그 배출하는 그런 여과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있는데요. 이 구직자에게 좀 관심 기업으로 선정해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뭐 굉장히 요새 맥주 같은 것들도 굉장히 더 많이 좋아지고 있고 네. 아웃도어도 점점 신제품들이 발견하고 있을 때 여기서 갖고 있는 어떤 그 멤브리라는 제품하고 그다음에 수처리 물은 뭐 사람이 사는 동안은 다 항상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수처리를 하는 이쪽 기업의 비전은 앞으로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훌륭하기 때문에 이 홍보나 PR 쪽에 있어서는 더없이 인재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어떤 부분을 지금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그 아까 질문하신 구직자께서 문의하신 홍보, PR, 마케팅 이런 파트에서 그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잘 모르는 기업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제품이나 어떤 사업성들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또 경력직을 채용할 때 여러 가지 또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경력을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기도 하거든요. 가끔 노무사님께서 보시기에 딱 이런 기준을 생각하면 된다. 어떤 말씀 전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경력직을 100% 인정을 할 것인지 동종업계도 따질 것이고요. 또 동종 업무도 좀 볼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따라서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는 회사 내규로 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경력직을 인정할 때 이력서만 보고 인정하는 경우가 요즘은 드물고요. 왜냐하면 그 이력서 허위기재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실은 고용보험의 가입 이력 내역이나 건강보험 가입 이력 내역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경력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일단 PR과 기획 마케팅 분야의 이직을 꿈꾸시는 분을 위해서요. 두 개의 기업 저희가 네, 관심을 가져보고 네.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관심 기업은요. 바로 미디컴이었습니다. 신입 및 경력 A를 모집하고 있고요. 마감일은 5월 22일까지고요. 접수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은 미디컴 경영 지원팀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6370-802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심을 가진 기업은요. 바로 부강테크였는데요. 역시 홍보 및 PR, 마케팅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감일은 5월 16일까지고요. 접수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은 부강테크 경영기획실 023453-5221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업상담센터 두 번째 전화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연결에 앞서서요, 또 이번 구직자는 어떤 고민이 있으며 그리고 또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학이라는 전공과는 무관하게 모바일 게임 기획 업무를 보고 있는 경력 3년차 직장인입니다. 기획 업무를 배우기 위해 최초로 들어간 게임 회사에서 대리를 달았지만 업무의 현재 사실 만족스러움이 없습니다. 제가 작성한 기획안으로 이 모바일 게임 광풍시대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네요. 솔직히 말하면 좀 더 이름 있는 회사로 들어가고 싶은데 저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게임 전문학교에 입교를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네, 오늘 구직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경력 3년차 분들이신데 고민이 참 많을 때죠, 사실. 네. 특이하게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여기 지금 헤드헌터분과 노무사분이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아, 예, 반갑습니다. 제가 좀 더 높은 그 연봉을 받고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요. 네. 네, 게임 전문 학교나 어떤 그런 교육 과정들이 그 이쪽에 좀 더 도움이 되는지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네. 예. 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드릴게요. 네. 예. 예, 요새 게임 업계는 사실 그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그 증가로 인해서 그 과거 웹 환경보다는 사실 모바일 환경 쪽으로 많이 좀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런 모바일 게임에 있는 회사에서 그 실물을 경험하시는 것들이 훨씬 게임 학교나 어떤 그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회사에서. 예, 왜냐하면 이쪽도 같이 이제 일을 해서 이제 경력이 그 좋고 그리고 일을 잘한다는 평판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연봉을 받아 스카웃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모바일이 달린 그 게임 기획 이런 쪽을 하시면. 효과적으로 연봉을 네.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렇다면 제가 기획 업무 쪽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이 그 이직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그 좀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 아티스트나 프로그래머들은 자기가 한 한 그림이나 뭐 그 코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걸 작성할 수 있는데 기획 쪽은 좀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자기가 만든 그 투입된 프로젝트가 드롭된 경우 같은 경우는 별로 내세울 게 없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네. 뭐 기획자에게 있어서 조직에 대한 그 이력서나 포트폴리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것과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요. 네. 사실 말씀하신 그 게임 디자이너나 혹은 이제 프로그래머들도 결국에는 게임 기획이 선행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코드나 디자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어떤 게임 기획에 의해서 나오는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네. 그 게임 기획을 하신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는 본인의 어떤 판단이신 것 같은데 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그 기획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상세한 업무 내용을 기술을 해서 그거를 이력서 삼아서 쓰신다면 충분한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김기경 부장께서 또 관심 기업으로 꼽은 기업은 어떤 것들인지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관심 기업을 좀 소개해 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은 모바일 네. 그 게임을 출시하고 있고 이제 관련 업계에서 나름 이제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액토즈 소프트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예, 이 기업은 뭐 현재 코스닥 상장이 되어 있고 그 글로벌 중국 온라인 기업인 산다 그룹의 어떤 그 투자된 회사라고
모습도 보입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과 그 다채로운 게임들을 갖고 있어서 전망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네, 아무래도 게임 분야 같은 경우에도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네. 상장 회사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 온라인 게임 기획자를 모집한다고 들었는데 자, 일단 업무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의 업무를 좀 다루실 수 있는 거죠? 분들을 예, 예. 소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뭐 일단 전반적으로 그 요새 모바일 게임 업계는 그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만 좋으면 항상 뽑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포지션은 이제 그 게임 기획 파트 쪽을 좀 본격적으로 뽑고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 기획이라는 건 모든 그 결과물의 어떤 시작이기 때문에 네. 매우 좀 중요한 포지션이고 그런 분들을 본격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네, 관심 기업으로 엑토즈 소프트 말씀해 주셨고요. 노무사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 게임 관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도 굉장히 많은데 뭐 계약직도 많고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도 아주 많거든요. 좀 유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태진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계약직인지 프리랜서인지를 업계에서도 혼동을 하고 실은 구직자들도 혼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계약직이라는 건 특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프리랜서는 어떤 특정 업무나 특정 스킬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인지 계약직인지를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잘 구분하고 알아본 후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번째는 엑토스 소프트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네. 관심 기업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나 게임 업체겠죠? 네. 예, 뭐 스마트폰에서 게임하시는 분 다 아실 만한 기업이신데 그 게임빌이라는 기업입니다. 아, 게임빌, 유명한 회사죠. 예, 네. 맞습니다. 해보셨죠? 네. 자주 하죠. 예. 모바일 네. 게임 기획 경력직을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네. 특별히 관심 기업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게임빌은 사실 그 컴투스와 함께 그 모바일 게임의 거의 어떻게 보면 선두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도 좀 많이 겪었지만 최근 뭐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의 어떤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서 그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네. 현재 2012년도에 그 사옥까지 마련한 아주 견실한 기업이십니다. 미래가 네. 밝군요. 네. 네. 앞으로의 좋은 미래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노무사님도 혹시 게임빌을 보면서 뭐 눈길 가는 사항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예, 게임빌 같은 경우도 그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빌을 포함해서 구직자들이 네. 이 복리후생 제도를 보실 때 네. 퇴직금, 4대 보험, 연차 이건 실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 그 좋은 복리후생 제도를 볼 때는 그거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그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게임 기획 관련 업무, 게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기획 업무에 관해서 저희가 관심 기업 두 개의 기업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엑토즈 소프트인데요. 온라인 게임 기획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마감은 5월 26일까지 접수와 채용 관련 사항은 엑토즈 소프트 채용 담당 023671-0106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기업은 바로 게임빌이었습니다. 모바일 게임 기획대의 경력직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마감일은 5월 20일까지고요. 접수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은요. 게임빌 채용 전담 이메일 hr@gamebil.com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취업상담센터까지 오늘 잡매거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